자, 신피님, 기아에서 아웃도어 차량이 나온다는데 모니터도 있네요.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아, 뜨거워. 열선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올인원 전기 장치까지 있는, 이 정도로 차가 돼야 아웃도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웃도어 영상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그 지난번 영상에도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불황에 잘 나간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동일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두 대가 출고 전에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실외 쪽은 거의 똑같아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 뭐 신차 패키지, 사이드 스텝, 유무. 하지만 실내 쪽에 무려 7,700 그리고 6,400만원대, 1,300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즉 호화스러운 거, 럭셔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트원에서는 늘 가성비를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성비를 담고 있는지, 자, 왼쪽 차량 GV390 맞죠, 심피디님? 390 차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말씀드린 대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의 외장 쪽은 이렇게 하이루프 날렵한 디자인이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재질도 다릅니다. 역시 GFRP의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방음 효과 확실합니다. 스틸 재질보다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반사,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외장 모습 보고 있는데, 외장은 뭐 동일하니까요. 실내 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아트원에서는 왜 가성비를 중시하는지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즉 5,920만원 부가세 포함, 맞죠, 심피디님? 게다가 아트원에서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시트는 순정 상태 그대로입니다. 새들 브라운.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오직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도 원하면은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취향 존중이죠. 그리고 바닥 쪽은 아직 아무것도 작업이 안 된 차죠. 네. 네, 물론 고객님께서 다른 곳에서 더 예쁜 바닥으로 할 수도 있는 소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요. 2열 쪽, 2열 쪽도 한번 열어주시죠. 오, 바닥 쪽. 바닥 쪽 컬러가 상이한데 그레이 컬러,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로우 브라운 컬러, 다크 브라운 컬러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취향 존중. 색상의 선택은 지극히 손님의 취향이죠. 맞죠? 네. 네, 본 차량은 운전석 뒤쪽은 압복이 되어 있고 조수석 뒤쪽은 회전 시트를 되어 있네요. 네. 뭐 카페 연출을 하려나 제가 한번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자, 앞보기는 당연히 이만큼 공간이 남습니다. 제 키가 173이라는 점. 자, 뒤보기 상태 역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뒤보기. 자, 이 상태, 즉 스위블링 회전 시트인데, 사실은 아트원에서 지금 현재 특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레바가 이쪽 붙여주시죠. 한 레바로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되고, 더불어 이렇게 스위블링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높이가 순정 시트 높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아트원의 회전 시트의 특징이고, 특허 출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 맞죠, 심피디님? 자, 이렇게 뒤보기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즉, 유아 시트를 이쪽에 설치를 하고 엄마가 운전석 뒤쪽 혹은 3열에 앉아서 마주보고 갈 수가 있죠. 물론 성인이 운행시에는 성인은 당연히 앞보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예전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가다가 경미한 사고로 머리끼리 부딪혔는데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해서 그 뒤로부터는 카니발에 사실 회전시트가 없어졌어요. 이 내용 모르시죠? 어쨌든 회전시트의 용도는 그 밖에, 또 이렇게 3열에서 앉아서 팔걸이 내리면 됩니다. 팔걸이 내리는 상태에서 발을 딱 올려놓고 양쪽에, 이쪽도 팔걸이 역할을 하죠. 제 등치, 키 참조했을 때 성인이 충분히 발을 뻗고 다닐 수가 있죠. 즉 둘둘둘 6인용 시트지만 4명이 승차할 때는 이런 모드도 가능하다. 즉 의전 시트 다리 펴고 뭐 시트 레일 안으로 들여 뒤로 밀고 자꾸 돈들이지 말고 의전 시트만 딱 하면은 이런 모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은 늘 자주 설명을 해요. 아트원의 하이루프 구조는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쫙쫙쫙 맞춰져 있고, 왜냐?
잡소리가 담아 안 되거든요. 운행 시에 맞죠, 심피디님?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예뻐요. 보면 볼수록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어덕트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정말 기술이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터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플라스틱, 그리고 앞쪽에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봄 버튼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기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무시동 상태에서 전기장치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30A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용히 시청할 수 있는 것도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본 차량 둘, 3열까지 보셨죠? 자, 4열 쪽 간단히 비추고 앞차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본 차량은 가솔린 시그니처 9인승 완전 풀옵션 5,920이라고 했죠. 플러스 튜닝비가 들어가 전체 금액이 6,4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현재 설명을 드렸고요. 후속 쪽에 설명 이어갑니다. 후속 쪽에는 이중구조 현유콘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네요. 네. 원단도 컬러가 많죠. 베이지, 뭐 브라운 등등. 자,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한 개방.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좌우로 움직이는데 아무리 바깥으로 펼쳐도 이 부분이 가리죠. 하지만 완벽 개방이 더 유리하다는 시인성에는 맞죠, 선생님? 네, 그리고 센터 쪽에 이렇게 등을 키면은 캠핑등이 들어오는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앞쪽에서 모니터도 한번 비춰주시죠.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행된 모습은 앞쪽 다른 차에서 보여드릴 거고, 1열에 2명, 2열에 2명의 회전 시트, 그리고 바닥에는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3열에 독립 시트, 4열 싱킹 공간 상부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깔려있고, 그 아래쪽에는 그대로 순정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222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작업, 요트 바닥 회전 시트,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정도만 해서 전체 금액 6,400 맞죠, 심표님? 부가세도 포함. 9인승은 대부분 뭐 법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업무용 또는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되는데 사업자들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버스 전용도로, 물론 6명 이상이 타야 되지만, 그리고 차에 관한 모든 경비는 한도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더불어 하나 더, 누구나 운전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가지신 분들은 업무용 차량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패밀리카, 즉 차 두 대 가지고 갈 것을 한 대로 뭐 버스 정도로 타고 쫙 갈 수 있는 패밀리카로도 인기가 많다는 9인승 전체 금액 6,400. 자, 앞쪽 차도 한번 가시죠, 심피님. 천천히. 7,700이 들어갔다는데 똑같은 카니발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자, 본 차량 GV391번 무려 7,730만원이 들어갔는데 앞차와 거의 1,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지, 과연 가성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열 쪽 오픈했습니다.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은 없네요. 네. 맞죠? 뭐 전동 사이드 스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앞쪽 비춰주시죠. 본 차량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리고 본 차량은 디젤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이죠. 가솔린보다 차량 금액이 약간 비쌉니다. 자, 앞차와 동일한 거 역시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했고 목쿠션만 장착이 되어 있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앞쪽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순정 시트에 목쿠션, 그리고 바닥 쪽을 비춰주시죠, 심피디님. 바닥 쪽은 앞차와는 달리 베이스로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멘트 체크 브라운이 새들 브라운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1열 쪽은 특별한 게 없어요. 맞죠, 심피디님? 네, 문제는 2열부터 돈을 들였는데 왜 그렇게 1,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차이 나는지 한번 여실히 살펴보겠습니다. 2열 쪽 비춰주시죠. 뭐 시트하고 바닥 쪽은 동일하네요. 맞죠? 예, 평탄함이 요트 바닥. 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의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GV390차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중에 색상 선택은 지극히 취향이기 때문에 뭐 그건 말릴 수가 없죠. 더불어 동일하게 스위블링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또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없기 때문에 좀 밟고 올라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보기는 뭐 앞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173의 키가 이렇게 앉았을 때, 왜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있죠. 그리고 아트 포켓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리모컨 딱 들어가는 아트 포켓이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회전 시트도 제가 한번 앉아봐야죠. 회전 시트에 이렇게 뒤보기
일명 디보기를 했습니다. 디보기라는 것은 우리가 뭐 바닷가나 이런 데 갔을 때 뒤에 테일게이트를 열고 풍광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 맞죠, 심표님? 그리고 본 차량은 GV390과는 달리 3열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되어 있네요. 네, 역시 승차는 동일해요. 독립 시트나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나 마찬가지로 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장거리 갈 때 안전벨트 그대로 매주면은 역시 편안한 운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커튼 쪽도 한번 살펴보죠. 측면 쪽에서 블랙 하대에 베이지 원단,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지하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린다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커튼의 효과, 햇볕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캠핑 시에 모두 유용합니다. 방음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상부 쪽,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트원의 하이루프 천정 구조는 7개의 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안 난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자, 센터 쪽에는 앞차와는 달리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심폐님. 네. 예, 나름 예뻐요. 플라스틱에 도장된 제품입니다. 동일한 금형이고,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보이는 곳에는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지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의 구성, 그리고 디자인 보고 있고요. 자, 앞쪽에 모니터도 설명해야죠. 모니터 베젤이 베이지. 역시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트원 올인원 전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본 버튼만 누르면은 뭐 2박 3박 동안은 조용히 정말 화질 깨끗해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보고 그리고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동을 켰을 때는 전체 스피커로 음향이 나가기 때문에 뭐 노래방 마이크만 있으면 끝장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일반 스마트 TV는 자체 스피커에서만 나와요, 심표님. 하지만 우리 모니터는 전체 스피커로 사운드 코렐 스피커를 통해서 끝내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혹은 타 특정 업체와 약간 다른 아트원만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3열 쪽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심표님. 본 전동 침대 시트가 일반 전동 침대 시트가 아닌 릴렉션. 자, 이렇게 가운데 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쪽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내리면 다시 내려오는 릴렉션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존 황제 시트보다 금액이 40만 원이 비싼데 요즘은 이상하게 이거 릴렉션 시트만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기존 황제 시트 3세대 거는 아마 조만간 이벤트를 할 겁니다. 3세대 카니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황제 차박 이벤트를. 뭐 이상한 소리 했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된 6인승 차량 보고 있고 후속 쪽에서 마무리할 게 있어요. 심피님 후속 쪽으로 가시죠. 네, GV300 91번 후속에서 영상에 담습니다. 390번 차량과 1300만 원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후속에서도 설명할 게 있어요, 심피디님. 자, 상부 쪽에는 동일해요.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 들어오고요. 그리고 완벽 해방, 완벽 차단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아래쪽을 비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간 이유. 자, 트렁크 공간을 딱 열었습니다. 즉, 네, 아트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마무리한 AP330이라는 하는 전기장치 파워뱅크 올인원이죠.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 그리고 무시동 히터 디젤 전용 에바스 패커 그리고 소화기가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나머지 공간은 수납으로 할 수가 있고 휴즈는 이 안쪽에 들어있죠. 네, AP330 그리고 벌써 무시동 히터만 해도 500만 원 훨씬 넘어가요, 심표님. 예,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레버를 돌려주면 되고요. 자,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시트이기 때문에 또 비싸요. 430만 원이죠. 예, 이렇게 원터치로 내려옵니다. 물론 여기에 캠핑 장비들이 있으면은 시트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대로 두지는 않겠죠. 있으면은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등판은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방석과 등판이 층이진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방석 부분을 당겨주는 버튼은 그대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로 불편을 감수해야죠. 언제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이것이 바로 아트원의 특허 이미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트의 연장을 위해서 언더 서포트 버튼인데 언더 서포트 버튼도 역시 원터치 삑소리가 났죠. 자, 하지만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왜냐? 현재 2열 시트가 뒤로 밀려 있죠. 제가 2열 시트를 잠깐 앞으로 당기고 올게요, 심표님. 확실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언더소프트를 계속 딱 원터치로 누르고 있으면 자기가 올라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가 구현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전 시트와 연계하면은 아무리 키가 커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또 한 가지, 평소에는 팔걸이 역할로 쓰는데 승차 시에는, 이렇게 캠핑 시에는 바로 빼서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뒤로 빠집니다. 이 전동 침대 시트가. 그래서 끼워주던가 아니면 뭐 세워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침대 시트 자체만 해도 1900 사이즈가 나오죠. 네. 아무리 키가 큰, 아니지 뭐 키가 2m 되는 사람은 뭐 앞에 회전 시트를 이용해. 맞죠. 예. 그리고 아톤의 자랑이죠. 전기장치 컨트롤러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즉 이 부분의 수납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컨트롤 패널이 위로 올라갔죠. 예, 무시동 히터, 그리고 메인 스위치, 220V 스위치,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이건 테일게이트 스위치,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USB 아울렛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아울렛이 있는 이 패널 컨트롤 스위치 완결.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심태희님. 예. 역시 전기장치와 그리고 릴렉션 시트만 해도 금액이 쭉 올라가죠. GV390번 보다는 차량 금액이 약 13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공개 댓글, 영상 밑에 공개 댓글을 딱 클릭하시면은 차량 금액 그리고 튜닝 금액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톤에서는 사실만 전해 왔습니다. 자, 요즘에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불황이지만 사실 잘 나가는 이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성비, 즉 화려함과 뭐 럭셔리함에 돈을 쓰기보다는 아톤에서는 돈을 쓰긴 쓰는데 그만큼 가성비가 있는 품목에만 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아톤에서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동 하이루프 공장으로 입고가 되고 있고, 계약 주시면은 뭐 디젤, 가솔린 모두 약 2개월 이내로 튜닝까지 해서 바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아톤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